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, 친구들. 물건만 돌려받으러 잠깐 다시 만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? 아니, 굳이? 아, 얼굴 다 마이스. 그러면 그 받아서도 솔직히 쓸 수 없잖아. 뭐 당근에 판단 말인가? 그럼 받아서 재활용하는 남자 어때? 다음 여자친구 재활용자 뜨다. 고동이. 하이하이. 언니 재료 다 구했어. 내가 만들어줄게. 채널로 와봐 우정이. 정연팀의 요즘은 아 어 왔구나 우정이. 하이하이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경 씨. 우정이 가입해달라 해서 인경 씨를 이제 잘라야 돼요.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씨 마지막으로 개조소 퇴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개조소 아 우정인 턴. 아 예 우정이. 아니 출근을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인턴님? 제가 9시에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12시에 9시. 서버가 열리는데 밤 10시인데 이제 들어오네? 아 제가 저기 반차 써가지고 오늘. 아니 낮에 뭐하고 왔는데? 예. 어? 인스타에 저격할 거예요. 네. 이용하고 버렸다고 인스타에 저격할 거예요. 근데 이득 아닌 300만에게 저격당하면? 나쁘진 않은데. 저격해주세요. 강희경이랑 사귄 적 있다고 나도 말한다. 교묻기 가능? 교묻기? 잠깐 우정이. 네. 내가 묻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? 아이, 우정이. 네 우정이. 사장님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?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신났나 봐요. 여긴가? 여기 왔던 데잖아. 있는데? 없고? 아 나.. 어? 사람이 나오는데 저기서? 17초 나와라. 어? 미친 잠깐만. 얘? 어? 아니 이런 미친.. 와 열심히 했는데.. 에? 어 수타가.. 아니 수타가 왜 나를 찾는 거지? 어 여기다 수타가! 무슨 일이야? 아이씨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가자. 미전부럽이잖아 한잔해. 잘 봤다? 그럴리가? 아니 근데 얼만데? 근데 수타가 알지 우리 친구인 거. 친구 가격으로 알려줘 친구 가격. 그거 정가잖아. 다시 아 친구 가격으로 35? 그럼 수타가 그거는? 친구에다가 종겜 동아리에다가 94년생 할인까지 하면 얼마야? 어디가? 수타가 어디가? 수타가 어디가? 30만, 25만에서 30만 정도? 그냥 농징징 요날먹 얘네 둘이 막 망친다니까. 아니 민규님 그 왜 치는 거야 채팅을? 아니 세상이 들으라고. 세상이 들으라고 말해. 자막 뭔데 도대체? 아니 우정이. 아 우정이. 우정이 토끼 가방 갖고 싶어? 나 갖고 싶어. 아니 킹킹이 형이 나한테 긴말로 우정이 가방 갖고 싶다고 나한테 하나 사주라는 사실. 아니 40만 원도 맞아? 아니 사장님 많이 벌었잖아. 아이 킹킹이 형 돈 천천히 갚을게 그러면 우정이 길드 복지로 하나 준다. 진짜? 와 길드 복지 미쳤네. 와 이게 길드야. 감사합니다. 이거 와. 우정이 먹어. 알겠어. 네 또 우정이. 진짜로? 이렇게 해줬는데 내일은 뭐 조금 아, 일찍 들어오겠지. 밤 10시가 아니라.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정이 그럼 내일 몇 시에 접속하게? 아 미친 나 내일 초대석 있다. 아니 와. 내일 그럼. 내일 누구 초대석인데? 내일 변호사님 초대석. 아니 왜? 네, 컨텐츠. 아, 컨텐츠 뭐 고소하는 거 아니고? 캐릭터 변호하기 약간 이런 거. 둘리, 아... 훈이 이런 거. 아, 그러니까 천천포고 하는 거지. 너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. 아니야. 아니, 근데 훈발롬을 변호한다고? 내일 코난. 원래 훈발롬이랑 신모가. 신모라니. 훈발롬, 신모 그 두 명이 레전드야. 너 몇 시간 컨텐츠인데? 한 길어 2시간? 그럼 늦어도 10시네 또? 낮에 들어올라고 낮에 코스네? 낮에 들어올라고 낮에 이채비! 아 확인 이채비 온다! 이를 따라가는 게 랩업이 빨라. 아... 알바냥? 어, 안녕하세요. 어 알바냥! 아니 근데 이거 낚시도 실력이다. 낚시를 하나도 안 놓치고 하면 20분에 1억 팔 수 있어. 그러면 사장님 1시간 걸린 거 혹시... 어? 아니 40만원 3일 뒤에 갚아야 돼 우정이. 아니 뭐 복지라. 아니 왜 40 됐어. 아니 가방 줬잖아. 아니 왜 40. 아니 어쩌다 우정이님 그냥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백 받았는데 갚으라 해가지고 갑자기 받았으면 네. 갚아야지 우정이. 내가 좀 커플링 다시 내놔 이런 타입. 아니 님들아 봐보세요. 예를 들어 이성 친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사귀는 사이에. 네.
비싼 걸 선물해줬어. 컴퓨터, 슈퍼컴퓨터. 200 이상 컴퓨터. 난 뒷방에 둬야 해서 달라 해. 와. 와. 그러니까 쓴다 하면 난 안 받아 쓴다 하면. 아니 근데 주고 받았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서로 안 받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민규 씨 정산하는 타입이네. 그러니까. 아니 서로 안 받는 게 아니라. 아니 우정이냐? 유정이. 되게 연애 못하는 타입인가 봐. 서로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때는 좋아하는 사이니까 주고 받을 거 아닙니까? 주고 받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니까 이거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. 이거 어차피 너 나랑 헤어지면 너 안 쓸 거잖아. 나한테 내놔. 이게 죄입니까? 500만 받기만 한 게 아니고 서로 500 정도를 주고 받았을 거. 나도 달라 하면 주면 네. 되죠. 우정이. 우정이. 왜 이렇게 화나? 아니야. 아니. 방해범? 아 정산연애 해봤네. 정산연애. 아니 서로 주고받지 말자고요. 근데 우정이 보니까 이약 물고 안 돌려줬구나. 잃어버렸는데? 아 잃어버렸는데? 민규님이 오히려 안 받는 타입 아니에요? 말만 하고. 저요? 전 그런 가만 안 있어요.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? 저는 뭐 달라고는 안 하긴 하죠. 아니 그럼 말만 떵떵거리고. 아 진짜. 저 죄송한데 알바메일이에요. 알바메일이요? 민규씨 지갑 안 들고 다니잖아 여자 만날 때. 나 지갑 안 들고 다니지. 뭐지? 삼성페이 쓰나 보다. 요즘 신남들이 다 애플페이 되던데. 저는 뭐 덧치예요 그런 거 덧치. 아 내고 그다음 카카오톡 그 정산하기 있거든. 그런 게 있어? 정산하기 있지. 아니 우정이. 우정이. 식당 가면은 남자친구가 살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이야? 아니야. 난 내가 사주지. 우정이 내가 볼 때 밥 다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비싼 선물 한번 사준 거 돌려달라고 해서 개빡쳤네. 그러네. 아니야. 아니 그리고 만약에 물건 돌려받아. 그럼 다시 만나야 되잖아. 어떡해. 택배로 받으면 되잖아. 택배? 그치. 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친구들. 물건만 돌려받으러 잠깐 다시 만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? 아니 굳이? 얼굴도 무시로. 당근마켓도 아니고.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면 상관없는데 헤어지기 전에 사줬던 걸 받으려고. 그러니까. 와. 겁나 참. 그 주면 끝난 거지 솔직히. 아깝긴 하네. 그러면 그 받아서도 솔직히 쓸 수 없잖아. 뭐 당근에 판단 말인가? 그럼 받아서 재활용하는 남자 어때? 다음 여자친구한테. 이거 우리 엄마가 쓰던 건데. 아니. 아 이 정도 재활용 안 된다고? 내가 민규 씨 근데 발상이 확실히 남달라. 알바메일이라 그런가. 알바메일이라 난 이런 거 못 참거든. 나도 다음에 정산연애 한번 해볼게. 민규 씨 특강 좀 한번 해줘. 아 진짜 나한테 말해. 못 받는 거 있으면 내가 대신 받아. 아니 이거 왜 안 돌려줘요? 꾸역꾸역 메고 다니실 거예요? 밤새 비온다 주룩주룩. 여기 고고고. 미운다. 미운다. 우정인 관상상 연애를 많이 할 관상은 아니야? 나도 알바메일들은 관상 보면 알잖아. 아니 근데 나는 목소리로 사람의 선함을 구별할 수 있어 진짜. 그건 또 무슨? 아무리 예쁜 목소리여도 약간 무게 짐작도 가능하고. 무게요? 무게가. 무게? 아, 진짜. 그럼 나부터 갈게.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. 존나 간제비 스타일이잖아. 그냥 욕하고 싶은 거 아니야? 그럼 우정이는 어때? 나는 안녕하세요 힐 주세요. 잠깐만 방금 톤이 끄듬이 올라가잖아. 약간 학교 다닐 때 비선제압 하고 다니는 스타일. 안녕하세요로 하면서 약간 눈 치켜뜨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 안 했어. 그냥 쇼츠 봤잖아 그냥 뜨뜨야. 아니 그냥 쇼츠 본 거잖아. 아르빠냥님도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떠나다 이 사람. 아 그냥 서세분 맘이네. 아니 진짜 맞아. 근데 아르빠냥 선해. 그거 들었어요 세분님? 뜨뜨가 집 생기면 마당에 세분 복동상 세운다고. 고양이 동상 세울게요. 광질하면서 그 얘기했어. 어머. 진짜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고. 그럼 여자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이악 물고 서세분 동상 안 된다고! 나 그럼 바로 백열권 갈게요 그냥. 정산해야겠다. 정산. 선물한 거 꼭 적어놔 100만 원 이상 단위는. 아 헤어질 준비하면서 만나는 거네. 그러니까 그럼 둘 중 하나 해달라 해. 세금 계산서 안 해주면 물건 받고 세금 계산서 해준 거 받지 말고 파일을 정리해놔. 한번 물어볼게. 안 돌려준다고 이 악물고 안 돌려주면 이거 고소할 수 있는지. 남녀 간의 선물. 네. 어디까지가 합법인가. 그러고 보니까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? 너무 비싼 거 주면? 증여세. 우정이 어땠어? 뭘 어땠어? 우정이 지독한 게 5천 이하로 받잖아 차도. 아니라고. 근데 여자들은 남자 볼 때 시계를 보나? 저는 안 봐요. 나도 안 남자들... 보는데. 나는 뭐 우아 레벨 뭐 이런 거 뭐 메이플 랭킹 몇이 뭐 약간 이런 거. 난 몸에 액세서리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우정이 액세서리 좋아해? 나도 거의 안 끼는데 액세서리. 토끼 가방 왜 낀다 그랬어?
너 왜 이렇게 앞바디가 다른 거야? 미안해 미안해. 앞바디가 왜 이렇게 달라? 현실에서 현실에서. 여기서 헤어질 때 물건 받으신 분 있나요? 진짜로? 보통 없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 무조건 해보려고요. 근데 메모장에 막 적어놓다가 만약 여친이 봤어. 그래서 어? 자기야 이거 뭐야? 내가 줬던 걸 기록하면서 너와의 추억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어. 진짜? 어때? 일체 비웃다! 고고고고고! 비온다 주먹주먹. 아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좋다. 아 집 구경 시켜달라고? 오케이 알겠습니다.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. 음침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한 조소. 이름하여 개조소다. 따라라따 개인 락커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. 그들은 이름 없이 숫자로 불리운다. 돈보다 값진 열정, 근면, 성실, 창의, 창조. 돈보다 값진 열정이란 말이 개조소에 딱 어울린다. 따라따라따라. 짜잔. 널찍한 회의실. 회의실 옆에는 탕비실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 냄새를 맡으면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. 개조소스럽게 직원들은 서서 회의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한다. 위층으로 가면 이곳은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다. 잠을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야근이 잦다. 위층은 옥상인데 바닥이 방수 페인트로 야무지게 칠해져 있다. 재떨이가 여기저기 있는 모습. 꼴처들이 많은 모양이다. 나쁘지 않은 뷰. 야무지다 근데 진짜 그죠? 휴영이가 그새 이만큼을 해놨어요. 아 맞다 가방 껴야지 잠깐만. 귀여워. 매장에 이미 우정이 45라고 적혀있다더라. 열심히 해라. 아니 왜 45야 미친. 35에 샀는데 빚이 점점 늘어나기만. 언니 누구지? 어? 어딘지? 잠시만 끼끼 소리 들렸는데? 아 진짜 끼끼 소리 방금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? 나 끼끼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? 끼끼야! 끼끼야! 진짜 어? 끼끼 진짜 없는데? 장산범이라고요? 수인씨 백랩에 축하 축하. 수인 나 백랩을 찍었어. 너 지리지? 개쩐다. 아니 광고 백랩을 어떻게 찍었대? 지리지 지리지 지린다 지린다. 언니 근데 다음 주부터 휴가 간다며. 아 다음 주 아니고 6월. 그때 우리 못 봐? 아 들어와야지 끼끼 보려면. 어딘지? 언니 나 이체 낚시터 어딘지 몰라. 아유. 안녕하세요. 어 아유.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였다. 무슨 일이야? 너 소풍한 일하는 사람 알아? 알죠 소풍님. 나를 차네.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갑자기? 거지? 아니 나도 되게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세범추. 아직이야 아직. 아직이야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 민규씨. 아 일단 지금까지 첫인상 되게 별로네. 소풍님 되게 착하신데. 착하신데 나는 나쁘냐? 근데 세범님 왜 둘을 이어주려고 한 거예요? 아니 둘이 머리도 안 감고 방송하고. 아 그런 점? 왔다 우정이! 우정이 너 방금 설마 변제한 거니? 아 잠깐만 우정이 맞아. 아, 나 이 가시나도 미치겠네. 아, 맞네. 이게 알파 메일이에요, 알파냥. 민규 오빠. 누구야? 왔다, 왔다. 후분이 왔다. 왔네. 믿지 못하겠어? 야, 너 진짜 별꼴이다, 피크닉걸. 아니, 민규 오빠, 그게 내가 좋아? 아니, 너가 미안한데. 너 차려고. 개재밌다. 김민규 만나면서 뭐 받았어? 아, 근데 민규 오빠 좀 별로인 게 노래가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고. 아,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고. 그리고 뭐? 게임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. 아. 아, 약간 난 밖에서 데이트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. 만나보니 똥 차였다. 그래. 인정. 정산. 어? 아니 잠깐 내 얘기는 안 듣고? 아, 둘 다 들어야지. 둘 다 들어야지. 폭풍언니한테 가방 사주고. 와. 가 사주고. 제사전모. 아니야 피크닉 걸. 너 이상형 딱 말해봐. 근데 저 약간 말 너무 많은 남자는 좀. 말이 없는 남자? 나는 이제 내가 웃기는 타입이니까. 아 그래요? 이렇게 말 많을 필요가 있나. 나도 딱 그 말 하고 싶었는데. 와. 아 나도 말 많은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. 아쉽다. 나는 민규님 마음에 들었는데. 어? 당기기? 당기기 들어갔어요? 나도 좋아하는 여자한테 틱틱대는 타입이다. 아, 네, 민경님 어디 살아요? 난 경기도 군포시 3번. 잠깐, 방금 빠진
이게 뭐야? 왜 이렇게 자세해요? 이렇게 대놓고 말해. 그러니까 어디 사는데? 저 경상도 여자야. 경상도 여자 어때요? 장거리 어때요? 장거리. 나 장거리 좋아하는데. 어머, 오히려 좋아? 장거리를 왜 좋아? 장거리 왜 좋아? 장거리가 좋은 거야. 장거리 자주 안 보잖아. 각자 할 걸 하면서 자주 안 봐야 오래 가지. 아니 소리야. 나는 자주 보고 싶은데 민경님은 저 자주 안 보고 싶나봐. 그러면 근데 나 그녀에게 맞춰주는 타입이라. 그럼 내가 창원으로 갈까? 네가 3번으로 올래. 맞춰가면 되니까. 아니 그러면 민경님 만약에 사랑을 위해서 일도 버릴 수 있는 타입이에요? 아니 일을 위해 사랑을 버려. 아 둘이 좀 심상치 않은데? 어? 우정이님 약간 말투가 질투인가? 뭐야? 잠깐만 우정이 여기서 껴준다고? 민경님 다른 여자 있었어요?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꼬이네. 아니 근데 소풍아 민규님이 나한테 가방 사줬어. 아니 잠깐만. 아니 민규님 가방이 아니야. 잠깐만. 와 이거 비싼 가방 아니에요? 아니, 샤넬 가방 아니에요 이거? 아니 돈이 많아 쓸 데가 없어. 사주면 안 돼? 돈이 많아 쓸 데가 없는데? 그게 변명이야. 근데 사줬어 왜 안 돼? 알바밀 미쳤다 제로까지. 진짜 미치겠네. 그러면 민규님은 이제 여자한테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? 여자한테 바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스타일의 여성분을 좋아해요. 머리 안 감는 여자. 그러니까 민경님 저 머리 안 감는데 괜찮아요? 그거 두피 관리하는 거잖아. 매일 감으면 안 좋아. 아 왜 이렇게 스윗해? 스윗한데? 아 며칠에 한번 감는데. 설날 명절 때 한 번씩. 설날 명절에 한 번씩? 무슨 냄새 남 그러면은? 무슨 냄새 나냐니. 가족 괜찮아. 나는 머리는 매일 감아. 근데 양치를 이틀에 한 번. 반쪽이나 반쪽. 양치는 매일 하는데. 치과 의사 선생님 피셜 48시간에 한번 양치하면 된다. 민경님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? 저는 한 2년? 와 그럼 2년 동안 치석 준댔어요. 아니 죄송한데 최대 48시간 그 안에 양치한다고요. 치석이랑 뭔 상관임 연애랑. 그동안 키스 안 했을 거 아니야. 자유롭게 살았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 안에 양치한다고요. 48시간 안에는. 여자친구랑 국밥 한 그릇 했어. 매운 거 딱 먹은 다음에 이빨에다가 고춧가루를 시원하게 끼우고 입에 와서 뽀뽀하려는데 행동 강경 어떻게 돼 여기서? 서로 봤어? 고춧가루 끼워? 서로 봤어. 아니 근데 서로 합의하면 서로 빼줄 수 있지 않냐? 진짜 알파메일이다. 여자들이 미치는데? 안 되겠어. 이틀에 한 번 이 닦는 남자는 안 되겠어. 야 너도 이틀에 한 번 대가리 빨잖아. 똑같은 거 아니냐? 이게 둘이 소개팅하라고 내려온 건데 왜? 아니 근데 둘이 이제 웃음꽃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서로 실물을 못 봐서 이거 피크닉걸 서로 우리 실물 영접을 한번 해야 돼. 랜선 연애 안 될까요? 아 랜선 연애 빡센. 나 스킨십 중이란 말이야. 스킨십 중? 연지 한 이틀에 한 번 하면서 스킨십 어떻게? 어디서 손잡아 그러면? 안녕하세요. 아 수현 수사. 수현 지금 민규님 저기 여친 생길 수도 있어. 와? 안내. 저 녀석도 저희 좋아하는 애예요. 견제 들어가 수야야 이거. 소풍님 김민규 돈 많아요. 되게 열혈이에요. 얼마 있어요 민규님? 얼마 있냐고요? 아 그렇게 대놓고? 아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안녕수야 열혈 정도 될 정도는 돼요. 민규님 혹시 치즈엔 관심 없으세요? 아프리카로 오면 별풍으로 쏠게요. 근데 이왕 하는 거 회장 달아주시면 안 돼요? 근데 회장 달면 대신 너 나랑 살아야 돼. 괜찮아? 이거 진짜 고백인 거 아니야? 근데 같이 살 필요 없고 뒷방이 있어. 거기 가면 돼. 거기 지금 다른 분 계시지 않나요? 외노자 한 명 있어요. 외노자 있긴 해. 아 잠깐 소풍 언니 내 방송 검거 완료 뭐야?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씻고 켰지. 진중한 색깔로 의찬해주세요. 진중한 색깔 알았어요. 의찬하고 올게요. 아 손 많이 가네? 와 아니, 너무 쓰인다. 민규 진심이라니까. 진짜 아 근데 소풍이 마음에 든 거 같아 지금 약간. 진짜로? 소풍아 그게 있어. 민규님이 아까 말했는데 헤어질 때 정산을 할 수도 있겠네. 아 미친 진짜로? 노트를 작성해서. 와 진짜 별론데? 나 이거 나는 솔로인 줄 알았는데 더 지니어스였 음. 아 낙돈실 오는데 귀찮게. 아 슈퍼갈 때 의상 입었어요. 슈퍼갈 때 민규님 잘생겼다. 아하 낙돈실 나겠습니다. 어? 좀 달라 보이는데? 그러게요? 아 근데 소풍언니 방송 중이에요? 아니요 비방이에요. 비방이라고? 이거 네. 방송각 아니었잖아! 아니 근데 비방인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한다고? 아 이걸 이렇게! 이건 진심 아냐? 민규님 개웃김 진짜. 맞아 개웃김. 아니 진짜 웃기다 근데 민규님. 근데 약간 민규님 뭔가 가슴 큰 여자 좋아할 것 같아. 와 근데 그 이 세상
자연의 복지과 같은 거야. 아니 근데 그렇게 보진 보는 타입은 아닌데?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수박 두 개 좋아할 것 같은데. 수박 두 개 이거 맞습니까? 복숭아는 안 드세요? 예? 아 죄송합니다. 어? 혹시 물복 닭복? 그러니까 어떤 반지 아니 어떤 반지 과인이? 우리는 안 되겠다.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?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얘기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. 전직 하고 오면 안 될까요? 어 전직 하고 어쩌고? 말씀이 말이에요. 야 우정잉이랑 끄이끄이 선물 준다. 내가 누구 줬는데 저거? 그래도 어 이거 뭐야? 아니 민규 그거 써 그거 써 이거 진짜 줘? 뭐야? 아니 이거 소풍이 어디 갔어? 아니, 잠깐 전직하러 가셨어. 아니 소풍이 간 사이에 또 나한테 주는 거 뭐지? 아니 완전 문어발이야. 아니 이건 뭐야? 아 이게 그렇게 되나? 아니 아 우정이 우정아 아 이게 낫네 이런 게 아 아니 뭐지? 왜 이렇게 어 뭐지? 인투만해 살짝? 아니 근데 피크닉 거에 단물 쪽 빼먹고 사라졌네. 아니 민규 씨 그럼 우정이 일요일 날은 풀접 하는 거야? 일요일 풀접이지. 몇 시부터 접속할 거야? 디테일하게 보고 좀 한번 해줘. 디테일하게? 시간 체크 좀 하고. 삼채비! 삼채비!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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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
30분이라 와 워라벨이 공무원보다 더하네. 갈 거야. 다 봤어. 딴 거 안 볼 거야. 이거 안 볼 거야. 갈 거야. 진짜 갈 거야.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.